대구시 중구 종로 2가 향긋한 커피향 속 그 시절의 추억을 찾아 떠나는 길. 손때 묻은 구식 소파에 나무 탁자가 놓인 풍경이 정겹다. 지난 1982년 문을 연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 카페라기보다 다방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이곳은 한때 양반다방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유학자와 문인들이 거쳐간 이 지역 명물이기도 하다. 그 이전에도 늘 이 집을 다녔어. 대개 이제 한약에 관한 차, 약차라든가 또 이제 산수유, 그 율무 같은 거, 이제 노인들이 많이 찾는 약, 이걸 많이 들죠. 귀한 손님이라도 찾는 날이면 어김없이 커피잔엔 통통한 달걀 노른자가 띄워진다. 쌉싸름한 듯 달콤한 쌍화차 짙은 향내. 그 시절의 추억이 목을 타고 흘러 지친 손내를 따뜻하게 적신다. 달걀 노른자를 띄운 모닝커피에 덤으로 나오던 도라지 위스키 한 잔을 기울이며 젊음을, 사랑을 이야기하던 시절. 주정에 색소와 향료를 섞어 만든 도라지 위스키 한 잔이면 VIP 대접을 받기에 충분했다. 우리 연령에 자유롭게 환담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이게 제 최적지 적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오면 언제든지 우리하고 누구를 만나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상대가 상당히 부수역에 언제든지 오면 있다. 노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안색처라고 보면 돼. 그에겐 더 없는 낭만의 장소였다. 옛날에는 학교 앞에서 보통 뭐 대여섯군데 이상의 음악다방이 있었고 물론 남파공이나 서면 쪽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손님들이 오는 이유도 가장 큰 이유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때문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쪽 벽면을 빼곡히 채운 레코드 판들. 어림짐작으로도 15,000장을 훌쩍 넘어선다. 세월의 손때가 묻은 음반 하나하나. 90년대 이후 CD가 대중화되면서 그 옛날 음악 다방이나 레코드판들은 자취를 감췄다. CD는 아무래도 디지털이다 보니까 깨끗하고 정확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LP에 비하면 좀 정감이 없다 그럴까요? 네. LP는 좀 풍부하고 인간적인 아날로그적인 그런 음원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합니다. 특히나 LP는 제가 한 장 한 장 모으다 보니까 옛날 추억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 즐겨 듣던 노래 한 곡을 신청해 본다. 때론 달콤했던 청춘의 한때도, 때론 가슴 시린 이별의 상처도 올드팝 한 자락에 저마다 사연이 담긴다. 네, 김수진 씨가 신청하셨네요. 아바 노래도 신청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뮤지컬을 영화에서 인기가 많았었죠. 네, 그 중에서 Take a Chance on Me 들어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 낡은 레코드판은 그렇게 세월을 거슬러 오늘도 여전히 그 시절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 음악들을 듣다 보면 새로운 음악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을 알아나가는 즐거움 그런 속에서 음악 안에 있는 추억을 음악 속에서 찾기도 하고 요즘 찾기 힘든 LP 판 얘기 많이 있다 보니까 20년 전 30년 전 그런 추억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한테 큰 활력소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시간을 기다리고 좋습니다. 추억이란 그런 것이다. 평범한 물건도 세월이 지나 추억이 더해지는 낭만이 되고 돌아보면 어느새 짙은 그리움으로 남는다. 청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차 한 잔을 함께했던 그날의 기억. 그 시절 즐겨 듣던 노래 한 자락이 이토록 가슴을 적시는 이유다.